오늘은 이 시간에는 십일조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없어요. 다 박사님들이 돼서. 그리고 오늘 저녁 시간은 전쟁에 대하여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11조 얘기를 조건적으로 오해하면, 11조를 많이 내면 하나님이 복 많이 주시더라. 자, 이런 간증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조건적 십일조라 그래. 내가 십일조를. 근데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십일조가 진짜 조건적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입고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이거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그걸로 나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죠. 그렇죠.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그래서 십일조 한번 내봐. 그러면 너희들 복 엄청 받을 테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 십일조는 복 받기 위해서 내는 거다.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십일조를 누가 많이 내나 안 내나를 보고 십일조를 잘 내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십일조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십일조 얘기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얘기가 바로 창세기 14장에 등장합니다. 이게 맨 처음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냈다,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 얘기를 그냥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그 아브라함 당시에 그 지역에 여러 그 도시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 여기 보면 시날왕, 아모라벨과 엘리살왕, 아리옥과 엘라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이름도 괴상한다 그렇죠? 그 다섯 왕국이 있었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소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이제 또 이 다섯 왕이 있어요. 이 두 그룹이, 두 패가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쳤는데 소돔 측이 소돔 고모라 측이 아주 패했어요. 패하면서 소돔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그 조카와 그 온 식구와 그 다음에 여러 소돔 사람들이 포로가 돼서 잡혀갔어.
이 그라움에 그 돌라움에 이 폐. 그래서 이제 그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들 그때도 이렇게 강도가 많고 그랬기 때문에 양을 키우고 뭐 이러려면 그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집에서 키우는 그러니까 사슬 군대죠. 그렇죠. 그 군대가, 군대를 318명을, 이제, 모아가지고, 자기 조카를 구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아마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 전쟁. 그래서 이제 전쟁에 이기고 이제 그 이 롯을 잡아간 이 사람들에게 이제 전리품도 많이 빼앗고 이제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이제 살렘 그 멜기세덱 그래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사람들을 다 찾아왔더라. 자, 그랬더니 소돔 왕이 아 고맙다고 이제 아브라함을 마중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저 입장에서는 이건 구체적으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렇게 그냥 역사적으로 이게 누구냐 하는 것은 제 생각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 십자가 이후에 그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그 히브리서에 기록한 대로 보면 예수님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여기 보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은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도 예수님이 바로 떡과 포도주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떡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복을 빌고, 그 다음에 너희 대적을 너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시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11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위하여 11조를 냈어요.
복을 받았으니 11조를 냈어요. 예, 네, 복을 받았으니까 냈어요. 네. 예. 네. 여기서 이것이 참, 어? 놀라운 거예요. 11조를 내면 복을 준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8절에 두 번째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더 분명합니다.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정말,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 에서가 무서워서 이제 도망을 가는 그 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베델.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서 그래서 집에 못 있어요. 집에 있으면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그래서 이제 형을 형이 받아야 될 축복. 이 야곱이 받은 축복도 그냥 이삭이 속아서 야곱에게 복을 준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그거를 쭉 시간이 있으면 또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여기 그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꿈에서 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성공시킬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아 이곳이요 이곳은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이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참 이게 신약적 개념이에요. 하나님 성전이라고 해서 뭐 큰 건물이 있고 뭐 그게 그래야만 성전이 아니고 야곱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만난 곳이 성전이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으로 내 마음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이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자, 하나님의 전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집. 이란 뜻입니다. 성전이란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야곱이 서원하에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이제 야곱은 빈털털해요 지금. 그래서 야곱은 가서 돈 벌어야 돼. 지금 어떻게 될지 자기 장래를 몰라. 자, 그래서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다시 그 돈 잘 벌어가지고, 그렇죠? 나로 평안히 우리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참 재밌는 얘기예요. 예. 네. 이 창세기인데, 뭐라 그래야지, 야곱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나를 어떻게 성공시켜야 나의 하나님이 되죠. 이쯤 돼야 돼. 아시겠죠? 예. 네. 예. 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복 주시고 나를 해 성공해 가지고 재산을 얻어 가지고
우리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 자격이 있어. 예. 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참 재밌죠. 그러니까, 이 야곱 같은 사람도, 이 조건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렇게 야곱이 거기다가 자기가 잠잤던 그 곳에, 하나님 만났으니까 거기다 돌을 하나 세웠어요. 이 돌도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사실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성전을 헐어라. 네. 그 말은 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아시겠죠? 자,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11조 받을래거든 알아서 하세요. 박수. 네. 이게 11조의 본래 개념이에요. 응. 본래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11조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가 다 드릴 테니까, 제발 복 좀 주세요. 이런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니까. 예. 네. 참, 놀랍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말라기서 아까 보신 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11조를 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실 이 창세기 28장에서도 자 멜기세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쳐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기게 해주셨다. 그렇죠. 그 때문에 그렇죠. 그 때문에 이렇게 많은 그 전리품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서 10분의 1을 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전리품을 많이 얻은 것은 누가 준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요. 심지어 내 몸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몸 속에 있는 유전자 하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몸까지도, 자, 여기 보시면 고린도 전서 6장.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몸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냐.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 그리고 성령께서 네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네 몸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아들 예수가 피 흘려서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 되었으니 샀다. 값을 주고 산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너희는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내 몸까지도 포함해서 심지어는 내 마음까지도 포함해서 내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것은 성령이 넣어주신 마음이야. 그렇죠? 내 몸과 마음까지도 다 하나님 거라는 거. 자, 하나님 거를 10분의 1을 드리겠다.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 건데 뭘 드리긴 드려. 그렇죠? 하나님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보세요. 야곱과 이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드릴 때 내놔라 그래서 드린 거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이제 모세가 율법을 줄 때는 십일조가 율법이 됩니다. 율법이 돼. 왜? 그 레위인들, 그 제사장들이 봉사할 때, 그렇죠. 거기서는 이제 십일조가 이제 율법이 돼 가지고 꼭 내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내라가 아니죠. 내라라고 할 수도 없고 내라라고 할 필요도 없고 내든 안 내든 어쨌든 누구 거요? 다 하나님 거요.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드디어 인정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 몸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었죠. 내 몸이니까 내 거지. 이렇게 생각해. 당연히.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 이거는 내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 없어?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자, 그런데 내겠다. 10%를 내겠다. 이건 무슨 마음일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건데, 내가 10%를 드리겠습니다. 그 무슨 말일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이상구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분리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게 이제 하나가 되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렇죠. 지금 야곱도, 그 꿈에서 하나님이, 야곱, 너는,
너는 내 아들이야. 야곱이 참 깨름직하게 축복을 받고 이제 도망가다시피 가다가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에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야곱은 둘째 아들이거든. 그런데 이제 첫째 장남이 이제 장자권이 있고 축복을 받게 되었었는데 야곱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나 그 당시 야곱의 영적 상태로는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자기가 이제 장자 복을 받고 장자의 복을 받고 싶어서 마치 속였다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다고 생각하니까 떳떳하지 못하잖아. 그렇죠?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그런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꿈에서 딱 보여주면서 그 자기가 받은 축복이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 확실해진 거야.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형 대신 나를 축복하신 게 확실하다. 그러니까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고 지금 나는 빈털터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바친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무슨 마음이겠어요? 네. 내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내가 너를 할 테니까 알아서 십일조를 바치라고 그렇게 안 했어. 그런데 야곱은 감동을 먹어가지고 감사하는 마음 지금 바칠 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십일조를 바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그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야곱이 바치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가지고 그 전쟁에서 다 승리했어.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함께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상징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구나. 그 감동에 대한 감사로 어떻게 내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그러면 그 내는 심정은 뭘까요, 여러분? 응? 자원했어. 왜 자원했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네? 네? 감동. 감동하면 감동한 거지. 왜 십일조를 내가 내냐 말이야. 예. 네. 감동만 하고 그냥 끝나. 자기가 정말 감동했다는 것을 어떻게
예. 네. 표현하고 싶어지는 거라.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다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 라는 거는 드릴 필요 없잖아요. 왜? 다 하나님 건데, 뭐. 근데 내가 드리겠다. 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 그거를 곡식이나 돈으로 따져보면, 드리고 안 드리고 할 일도 뭐 하나님이 뭘 그걸 뭐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드리고 싶어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 마음의 표현, 뭐, 무슨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하나님, 이렇게 주셨군요. 제가 가진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주셨군요. 응. 그럼 하나님 주신 거 돌려주면 뭐 해요? 그럴 필요 없잖아. 근데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아, 요 마음. 그래서 십일조를 드리는 마음. 요것이 참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 여러분. 결혼 반지를 받았는데 남편이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돈으로 결혼 반지를 사서 꼈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 반지는 누구 거요? 내 거요. 남편이 준 게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응. 그렇게 되면 고마운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보니까 이 남편이 너무 가난하게 살아와서 그런지 돈을 너무너무 따져. 이거는 네 목, 요거는 뭐예요? 내 목 해가지고 은행 계좌도 다 따로따로 해. 그러면 이 부인으로서는 기분이 어떻겠어? 자, 여러분. 이 돌아온 당자 얘기 중에 이 큰아들이 나는 새빠지게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우리 친구하고 나눠 먹으라고 그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은 뭐예요? 다 네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 거는 네 거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요. 내 거가 내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거야. 그 말은 바로 뭐예요? 우리 둘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따로따로 은행 구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라는 것을 이 큰아들은 아직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나 이 둘째 막나니는 그거를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와.
내가 이렇게 제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와서 다 탕진하고 이 거지로 돼서 가문의 수치가 되어서 돌아와도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그때는 암송아지면 어떡해요? 재산 중에 제일 귀한 게 암송아지요. 그것도 어떤 송아지? 살찐 송아지. 완전히 금전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보게 한 이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뭐예요? 살찐 송아지를 찾아. 그 말도 뭐예요?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은 니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가졌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뭐 사랑한다 그래 싸우면서 이거는 내 거야 이래 싸우면 뭐 여러분 진짜 우리 부부는 하나야라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자 이제 그 답변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최종적으로. 답변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말라기서 3장으로 가서 자, 이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어떻게 통치하시는 이 말이에요. 너의 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모든 것은 내 거야 그래놓고 너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자 여기서부터 이상한 거야 아시겠죠 모든 것을 모든 것이 자기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양식이 없대요. 양식을 누구한테 내놓으라고 그래, 지금. 예. 네. 내 창고에 지금 양식이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나 먹을 양식 좀 도와줘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너희들 농사 지은 거에 10%만 좀. 그 여기서 십시일반이란 말이 나왔어. 아시겠죠? 십시. 예. 네.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참 재밌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예. 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집에 양식이 없다. 나 배고프다. 너희들이 안 도와주면 나는 굶겠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 진담일까? 농담일까? 이거는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이 코미디 한다 그러면 기분이 좀 언짢죠? 근데 저는 하나님 코미디 한다는 걸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손자가 딱 하나 있어요. 미국에 있는데 그 손자가 얼마나 귀엽든지 예? 그 손자하고 좀 오래 같이 놀고 싶은데 예? 시간이 없어. 저는 맨날 온 세계로 이제 가르치러 강연하러 돌아다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손자를 1년에 한
두 번? 예, 정도밖에 못 봐. 그래서 많이 봐도 세 번? 그래서 이제 보러 갈 때마다 어디서 만나게? 공항에서 만나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공항에서 나타나고 공항에서 사라져버려. 어디로? 비행기 속으로. 그래서 우리 손자 아주 어릴 때 저를 뭐라 불렀냐면 에어플레인 그랜파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비행기 할배라. 이 할배는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고 왜 할배 집에 가본 일도 없고 할배가 자기를 가끔 찾아오는데 비행기 타고 와. 비행기 타고 왔다가 비행기 타고 가버려. 그 에어플레인. 저는 그 손자를 보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근데 그 손자가 뭐 이렇게 3살, 4살 뭐 이럴 때 봐도 뭐 할 얘기는 얘기가 안 통하잖아. 그렇죠? 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손자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여러분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주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손자하고 만나는 시간을 최대로 어떻게 행복하게 보내야 돼. 그렇죠? 오래간만에 봤는데 그러니까 막 온갖 생각을 다 지어 짜가지고 이 할아버지만 오면 나는 참 행복하더라 라는 기억을 심어주고 싶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할 거 없으면요 간지럽이라도 해야 돼. 그러면 간지럽다고 이제 뭐 말 태워도 주고 뭐 온갖 생 뭐 온갖 걸 다 해야 돼. 손자를 그리고 이제 뭐예요? 그리고 온갖 뭐예요? 연기도 해야 돼. 그러니까 손자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웃게 되잖아. 웃게 해줘야 돼. 웃게 하려면 코미디도 해야지. 그래서 할아버지는 코미디안. 우리 할아버지 올 때마다 나는 뭐요? 너무너무 재밌어. 사랑하면 코미디언이 되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상구라는 비행기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가 코미디언이 되고 싶은 마음보다 더 코미디언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크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그래서 이 자기가 만드신 자기 자녀들에게 뭐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코미디 식으로 얘기. 우리 집에 양식이 없거든. 그러니 네가 양식을 좀 도와줘야 되겠어. 이건 고민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이론적으로는 뭐예요? 성립이 논리적으로 성립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그리고 그 11조를 내는 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인간은. 근데 그 안 되는 걸 또 해보라는 것도 코미디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봐라. 자, 이게 참 행복한 코미디다. 자, 이렇게만 설명해도
여러분이 잘 충분히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현실적으로 이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하면서 이 십일조에 대한 개념이 아주 아름답게 확실해지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돌아, 생각이 잘 안 나. 근데 하루는 우리 딸이 전화를 했어요. 아빠, 오늘 내가 저녁에 좀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아빠가 우리 손자 이름이 저스틴이에요. 아빠가 저스틴을 베이비시팅이라고 그러죠. 아기 봐주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자, 데리고 와라. 병원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퇴근을 하면서, 이제, 그날따라 어떤 환자가 이사를 가면서 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가 다 오는데 이 보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현금으로 3,000불을 이제 현금으로 이제 치료비를 내고 간 게 있었습니다. 100불짜리 빳빳한 거 30장.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표하고 이렇게 한 주머니 넣고 이제 은행에다가 입금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가는데, 오래간만이다. 그래서 한번.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손자가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자기가 심각한 부탁이 있대. 뭐 그렇게 심각하냐? 그러니까. 할아버지, 우리 엄마한테 이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대. 이제, 그래,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 아들한테 철저하게 뉴 스타트를 시켜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건강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은 한 달에 한 번만 먹게 돼 있던 것 같아. 그 엄마가 정한 율법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 먹는 것도, 애가 약간 감기 기가 있다든가 컨디션이 안 좋다 하면 취소야. 근데 이제 손자가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자기가 지금, 석 달째 아이스크림은 못 먹고 있대. 그러니, 할아버지. 그 왜 엄마가 안 사주는데? 아이스크림을 먹을 컨디션이 아니다. 그래서 안 사준대. 그러냐고. 제가 들어봐도 그건 너무 심해. 너무 율법주의야. 그렇죠? 그래서, 그래. 엄마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했더니, 그러니까 오늘 나는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제발 좀 사줬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엄마는 내 건강 챙기는 데 대해서는 막 너무 철저하니까. 할아버지, 내가 아이스크림이 건강식이 아니란 건 다 내가 잘 아는 것도 할아버지가 아시지 않냐고. 근데 자기는 지금 아이스크림이 건강식 아니라도 오늘은 꼭 먹어야 되겠으니까 할아버지가 제발 자비를 베풀어서 사줄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와, 석 달째 못 먹고 있다는 건 이건 너무 심하니까 오늘 할아버지가 사줄게. 그랬더니,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 집으로 다 갔어요. 가서 이제
그때 아이스크림 한 개 2불이었어. 그 여러분 31 그렇죠? 31가지 맛 나는 아이스크림, 31 flavor. 근데 그 집에 가서 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현금이 없어. 뭐 아이스크림 그 뭐 2불짜리 하나 산다고 신용카드 내밀 수도 없고. 그래서 현금이 있다는 건 100불짜리밖에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100불짜리를 꺼냈어. 그랬더니 그 아이스크림 집 아가씨가 그 사람 돈을 98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참 걸리잖아. 10불짜리 9장에 1불짜리 8장. 그 손자가 아이스크림 먹다가 깜짝 놀라는 거야. 할아버지. 그 돈이, 응? 굉장한 돈인 것 같은데, 그 돈 하나, 한 장 있으면, 이 아이스크림을 몇 개를 먹을 수 있냐? 50개죠, 그렇죠. 50개면, 아이스크림을 얼마도 먹을 수 있어? 한 달에 한 번이라면. 4년하고 2개월이야. 그래서 이 돈 하나면 100불짜리 하나면 4년을 넘게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손자가요 너무너무 놀랬어. 와, 할아버지는 그렇게 부자냐? 얘들이 부자냐 아니냐는 아이스크림 개수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와, 근데 할아버지 그러면 지금 그런 돈을 할아버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냐? 한번 보여달래. 그래서 이제 저 다 보여줬죠. 그 이거 다 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으면 언제까지 먹을 수 있냐? 자, 4년을 4년을 30으로 곱하면 뭐예요? 120년을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어. 네가 죽을 때까지 아이스크림 먹고도 남아. 그랬더니 이 자식이 막 놀래가지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할아버지는 재벌이네. 그 제가 뭐라 그래? 할아버지는 망군의 할아버지야. 네가 원하는 것에서 뭐든지 다 사주고. 그러니까 나는 걱정할 거 뭐요? 없어. 할아버지는 재벌이라고. 망군의 할아버지. 그렇게 이제 폼 한번 잡았죠, 이제.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고맙다고 먹고 있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가지고, 저는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요새는, 제가 아주 그 건강해져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조금 먹어도 탈이 안 나요. 옛날에는 아이스크림 먹었다면 저 뱃속이 안 좋아가지고 신물 올라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아이스크림 아마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맛있어. 그렇죠. 그래서 다. 근데 손자가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아, 이 자식이 한 입이라도 줬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줘.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야, 저스틴. 할아버지 한 입만 먹자.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라고 했죠? 아주 정색을 하고 할아버지. 지금 이게 석 달을 못 먹다가 석 달 만에 먹는 건데 어떻게 그걸 달라고 그러냐. 할아버지는 120년 먹을 돈 있잖아.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사 먹으면 될 거를 왜 이 귀중한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그러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 할아버지 돈 있어. 근데
할아버지 돈으로 할아버지 거를 사 먹으면 그거는 네가 주는 거 아니잖아. 네가 할아버지한테 주면 거기에는 사랑, 너의 사랑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이야.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맛있겠냐. 그래, 네가 주기 싫으면 할아버지 안 먹어도 되는데, 네가 너의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손자의 사랑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을 할아버지가 먹고 싶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제 감동을 좀 받아가지고 좀 주고 싶은데도 주기 싫어. 할아버지 오늘은 봐달래. 오늘은 안 되겠대. 그래서 제가 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 설득하는 데는 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할아버지를 봐. 할아버지를 보면 할아버지가 기뻐 보이지, 오늘. 왜 기쁘냐? 왜 기쁘겠어? 아, 자기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줬기 때문에 기쁜 것 같아. 그럼, 맞아. 주는 것이 기쁜 거야. 너는, 너도 기쁘지? 어, 자기는 받아서 기쁘대. 주는 거 기쁘고, 받는 것도 기뻐. 그런데 있잖아. 너는 받는 기쁨밖에 없고, 나는 주는 기쁨밖에 없어. 네가 만약 할아버지한테 한 입만 준다면, 준다면, 너도 주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 할아버지도 받는 기쁨을 맛보게 될 거 아니야. 어, 맞아. 맞는 말이 아니야. 말이 너무 많으니까 이 자식이 이제 괴로운 거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오늘은 안 되겠다. 이게 3개월째 먹는데, 예? 이게 안 되겠다. 제발 받아. 그러면서 이 자식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내가 만약 할아버지 한 입을 줬는데 나는 주는 기쁨을 못 느끼면 그러면 나는 손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네가 손해 나면 손해 배상할게. 응?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 한 개를 더 사준다든지. 응? 아이스크림 한 개 살 돈을, 응? 준다든지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어.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말이 맞거든. 손해볼 거 없어. 그렇죠.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번 시험해봐. 그게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 할아버지 한 입 한번 줘봐. 네가 기쁜지 안 기쁜지, 진짜 손해 받는지 안 받는지 시험해 보면 될 거 아니야. 자, 그랬더니 자식이 오케이.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을 내밀면서 할아버지 조금만 먹어야 돼, 조금만.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진짜 조금만 먹었어. 조금만 딱 먹고 이제. 와, 맛있다. 너무너무 맛있는 아이스크림. 우리 손자, 사랑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 최고의 아이스크림. 그랬더니 이 자식이, 그래. 너 기쁜 모양이구나. 그랬더니, 기쁘대.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버지, 한 입 더 먹어도 돼. 그 두 번째, 그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제가 맛보면서, 자, 이게 진짜, 첫 번째 아이스크림은 뭐예요? 응, 조건적이야, 조건적.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줘보니까 기쁘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 야, 그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제가 받아 먹고서는요,
이 할아버지의 기분이 어땠게? 할아버지가, 내가, 할아버지가 지갑문을 열고 우리 손자에게 아이스크림을 뱃속에 쌓을 곳이 없도록 사주고 싶더라고요. 아시겠죠? 네. 이 얘기야 보니까 이래가지고 할아버지와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손자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사준 아이스크림은 실제로는 할아버지 거예요. 그런데 자기 거라고 부를 수 있고 또 한 입 주니까 뭐예요? 사실은 할아버지 거 맞구나.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와 나는 우리 둘이는 뭐예요? 하나야. 할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거고 그리고 그것을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나누면서 내가 할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은 할아버지 거 맞아요. 할아버지는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고마워요. 그것이 십일조를 내는 야곱이,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낸 그 마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암에 들컥거리면 십일조를 내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예. 안 그래도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십일조를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런 순수한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기가 뭐예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 십일조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십자가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이 너무너무 뭐예요? 감사하면 자원하게 돼 있고 그러나 그런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고 그러면 참 아깝지요. 그 아까워도 괜찮아요. 네. 왜? 내가 아직도 신앙이 어떻게 그 구원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확신이 아직도 덜 든 사람들이 많아.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도 그런 100%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래도 한번 내보자. 그것도 괜찮아. 하나님이 귀엽게 보고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다 십일조 가지고 다 교인들이 고민들이 많아요.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세금, 의료보험 이런 거 떼고 싶으렵니까? 안 떼고 싶으렵니까? 이러면서 아까워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기다려 주시고 기꺼이 뭐예요 받으시고 또 그렇게 또 내 보면 아 하나님이 마음을 어떻게 좀 기쁜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놀라운 일도 생기게 해 주시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서로 네 거 내 거 뭐요? 그러니까 네 거와 내 거가 구별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서로 서로가 느끼게 하기 위하여 십일조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일조를 내시는 그 결과로 이거 하나님 거야. 이거
그 마음, 여러분, 기분 좋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 하나님이 식량이 없다는데 좀 도와드리지 뭐. 그 기분도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코미디를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자는 얘기지. 너 수입의 10분의 1은 내 거야, 알겠지? 이런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11조에 대한 그 부담을 가지시지 말고, 그래도, 여러분, 첫 번째, 예? 우리 손자가 첫 번째 아이스크림을 내밀었을 때는, 손해고 볼까봐 뭐예요? 두려웠는데 첫 번째를 했으니까 두 번째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네. 이것이 그 신앙의 그 성장을 위하여 그런 것도 첫 번째도 필요하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코미디를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다. 그것을 그렇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이 11조가 우리의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참으로 사랑 이야기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11조에 깃들여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율법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율법이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나타내신 그 사랑, 그것이 모든 율법을 뜻하는 것임을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여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피 흘리게 하셨다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 거라는 뜻으로 11조를 정말 받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분리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라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랑의 그 뿌듯함을 느끼면서 이 아름다운 봄 날씨와 함께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병든 세포 하나하나 속에 깃들게 하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